여기는 루브르입니다. 그러나 오르세 뮤지엄 박물관은 여기예요. 가깝죠. 제가 여기 지금 방금 드가와 마네 전시를 보고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해서 세네강. 그래서 이제 올 때는 걸어왔는데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려고. 날씨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들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저 박수와 하늘에는 저희 캠트라이를 열심히 뿌리고 있네요. 여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샌드강의 배들이 있고 뽕호가야리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세네강을 따라서 갔다 보면 이제 루브르 옆에 여기 지금 루브르요 끝부분이고 저쪽에 지금 뭐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노트르담입니다. 노트르담 생루이 섬 위에 이제 더 가다 보면 보이겠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4년 전에 불 난 거 기억하시죠? 이 세네강에는 저기 지금 여기 끝이 보이죠? 여기 지금 생루이 섬의 시작점입니다. 그 위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노트르담이 보이고 있어요. 좀 이따 캐톨릭 신도들이 저기 성 야곱의 그 저기 뭐 그거 뭐라 그러지? 스페인에 나 왜 한국말 생각 안 나는 거지? 순례를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성 야곱의 그 탑이에요. 이 성 야곱의 탑이 한동안 계속 망가져 있다가 최근에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새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합니다. 성 야곱의 그 순례단들이. 루브르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기서부터 쫙 엄청 길어요. 엄청. 네, 루이섬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기 위에 저기 집질대 그리고 저기 지금 노트르담 그쪽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네강 주변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날씨가 좋으면 이래요. 여기는 워낙 흐려. 그러니까 날씨만 좋으면 다 벗고 선탠 하는 거죠. 저희가 이 폭넓이 다리를 건널 건데 여기서 식사도 하네. 이거 몰랐네요. 식사도 하네요. 차도 마시고. 파리는 7월에는 여기를 다요 노래로 깔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처럼 만듭니다. 예, 하늘이 난리가 났어요. 날씨가 좋은 꼴을 못 봅니다. 캠트레일을 연락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 뿌렸는데 날씨가 나쁘니까 항상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계속 뿌려야 됩니다. 캠트레일을 모르시면 제가 설명란에 붙여드릴게요. 심각합니다. 아, 마비. 세베마쇼에. 저 작가가 일본 작가예요.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근데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와우, 그 사람, 작품으로 쌓였네요. 여기 지금, 슈퍼, 좀 고급 슈퍼라고 해야겠죠. 슈퍼마켓인데, 여기를 다 바꿨습니다. 오래간만 오니까. 저희는 뽕너프 가장 오래된 뽕인데 너프가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뉴 브릿지인데 사실 뉴는 아니에요. 가장 오래됐어요. 파리에서 이름이 뽕너프입니다. 분위기 오늘 너무 좋다. 그래요. 행복하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늘만 빼고.
롱러프 아래서 바토무슈 세네강 위에서 그 관광용 그 배를 여기서 탑니다. 이것이 이제 에펠탑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한 시간? 뭐 날씨가 좋으니까 뭐 다들 밖으로 나와 있네요. 좋아요. 여기도 날씨 더워요. 프랑스는 그 대신 덥지만 한국처럼 습기는 없습니다. 응달만 가도 시원하죠. 이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생루이 섬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노트르담의 한쪽이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 아마 보수공사가 끝날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주쪽이 아직 지금 보수 중이지요. 앞에는 거의 끝난 건 것 같고 맨 꼭대기에 그 플래쉬가 없네요. 현재 이상한 건물 조그만 나무로 뭘 만들어놨네.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요 다리를 건너서 저희는 이제 집으로 버스 타고 가려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아깝다.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걸어가겠습니다.